Dear Times. 네, 이번엔 군용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군용 스트레 진짜 예. 딱 색깔이 예. 국방 느낌이 확 나네요. 뭐 미... 어디를 봐도 예. 어, 좀 군인의 예. 냄새가 나는 그런 이라크 느낌. 주둔 미군색이죠? 네. 와, 예. 그러네요. 예. 네, 이라크 주둔 미군색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색상이 데저트 샌드예요. 데저트 네. 샌드. 이게 사막모래라는 뜻이죠. 사막모래. 그래서 뭐 요거 이제 그 사막모래 이렇게 또 하니까 예. 또 골프전이 생각이, 네, 생각이 나죠. 나죠. 네. 네, 아무래도 그 뭐 작전명 자체가 네. 네. 강렬했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데저트 샌드 컬러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약간 밀리터리 네. 느낌의 쇠판도 붙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뭔가 모포 깔고 놔야 될 것 네. 같은 그런 느낌의 기타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기타랑 같은 기타예요. 같은 기타인데 그냥 디자인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저번에 저희가 했었던 게 피에스타 레드였어요. 네. 완전히 민간인에서 네. 완전히 군인으로 지금 넘어온 그 어떤 디자인의 색감적으로는 대척점에 있는 기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색깔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 가격이 동일해요. 259만 9천 원 이 기타를 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캣 스크래치 피버 이렇게 예. 주셨고요. 저는 안녕하세요. 크리스틴 나이어 해서 8.5. 왜냐면 이 솔리드 로즈우드 내에서 오는 그 감성이라는 예. 게 그 엄청 땅땅하면서도 그 뭔가 땡땡거리는 그 신경질적인 예, 그 느낌이 그렇죠. 좀 있었죠. 어느 정도는 조금 독한 면이 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사운드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동일하고요. 요게 팬더 USA 2019 리미티드 에디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51kg. 이거 무게도 거의 똑같아요. 네. 두께는 사사 플러스 1, 44 플러스 1mm고요. 쇠판이네요. 네. 네, 그리고 12프레트 뒷돌레가 76mm 조금 넘는 네. 좀 도톰한 느낌입니다. 바디는 엘더 사용되어 있고요. 네. 글로스 우레탄 피니싱, 그 다음에 솔리드 로즈우드 모던 딥시 넥이네요. 네. 팬더 스탠다드 스태그워드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의 너트 너비는 42.8mm. 지판에는 역시 통 로즈우드를 보실 수가 네. 있죠. 그리고 지판 공률반 지름은 9.5인치 241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 내로우 톨 프렛, 그리고 픽업은 V모드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팀쇼가 만든 네. 거죠. 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의 트리블 블리드 서킷. 그래서 볼륨을 줄여도 하이가 내려가지 않죠. 하이를 줄이시려면 톤 자체를 깎으시면 됩니다. 투톤의 5의 픽업 셀렉터, 그리고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 좋네. 네,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톤을 확 줄여놨군요. 네. 오호. 네. 성깔이 있죠. 오, 자. 이 비들 픽업 소리가 참 좋아요.
스타 레드보다는 성질 조금 죽였어요. 저는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이 색깔 때문에 오는 좀 네, 약간 차이인가 기분, 봐요. 기분 차이. 예상만큼 그렇게 지독하진 않아요. 로즈우드 예. 사운드가. 근데 부드럽고 따뜻하다고 보기에는 그 약간의 네, 그 신경질적인 측면이 있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레드락 팬더의 레드락. 부드럽진 않죠? 네. 성질 있어. 네. 독해요. 마샬 게인이고요. 나도 모르게 캐스크래치 피볼 치는군요. 네. 좋다. 네, 시원시원한 그 매력 있죠. 네, 딜레이를 넣고 네, 리볼브를 넣고 자 2단에다 넣고 팬더로 바꾸고 코라스는 손코라스로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네. 좋습니다. 네. 멋있어요. 네. 이렇게 사운드를 한번 쭉 모니터 해 봤는데 저는 뭐 지난 시간에 했던 피에스타 레드와 거의 그냥 같은 네. 그냥 색깔에서 오는 그 기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네. 그냥 같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주에 묻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가 조금 도끼가 있다 보니까 좀 평화로운 반주에다가 묻혀봤는데 예. 잘 어울려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어떻게 보면은 로즈우드 통넥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디에다 묻혀도 신경질적인 느낌이 날 것이다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자기 주장이 조금 그냥 강한 정도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데저트 스톰. 데저트 스톰.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작전명. 네, 걸프전이죠, 걸프전. 네, 데저트 스톰. 모래 폭풍. 네. 네, 사막 폭풍 그렇습니다. 네. 데저트 스톰. 그럼 저는 뭐 사막 폭풍 아니죠? 전 모래 귀신. 모래 귀신. 엔터 샌드맨들이라고. 엔터 샌드맨. 또 다 엔터 샌드맨. 그 이 잠귀신이라고 하죠. 네, 샌드맨이. 네, 네, 네. 그래서 뭐 그쪽 그 서구 쪽에서 네. 애들이 잠잘 때 그 네. 꿈속에 들어가고 막 방해하는 그 네. 잠귀신을 샌드맨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엔터 샌드맨 저는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기타를 사면은 잠을 못 이룬다. 아, 너무 그렇지, 좋아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엔터 샌드맨과 아,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딸 저희 가서 자장가를 부르는 거야. 학예회 가서 하게 가서 메탈리카가 네. 이건 좀 거시기 하니까 잘 자라 우리 아가. 그렇군요. 자, 폭풍과도 같은 기타. 네. 네. 데저트 스톰. 네. 엔터 샌드맨. 네. 그 컬러는 데저트 샌드 컬러였고요. 자, 오늘 이렇게 로즈우드 통맥일 경우에 어떤 사운드가 나오는지를 색상 두 개를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솔리드 로즈우드 얘기입니다. 네? 이걸 지금 밀고 싶은 건지 뭐 자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솔리드 로즈우드 얘기 장착된 이번에는 텔레입니다. 텔레. 네, 앤틱 올리브 컬러의 텔레 솔리드 로즈우드 넥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원래 텔레가 스트랫에 비해서 조금 더 비고 조금 더 땡땡거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럼 거기다가 로즈우드 솔리드 넥을 붙였을 때 어떨까? 더 신경질적이고 더 빈 것 같은 그런 사운드가 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됩니다만. 뭐 또 일단 까봐야 알겠죠. 예. 네,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로즈우드 솔리드 로즈우드 넥이 장착된 텔레 첫 경험 아닌가요? 네. 저희 텔레 이거는 네. 네. 점수는 그냥 전번 점수랑 똑같이 주죠. 네, 뭐 전혀 뭐 저는 네. 변동이 없습니다. 네. 8.5, 8.5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솔리드 로즈우드 넥이 장착된 텔레캐스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굿. 악기 사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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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즈비 찍어 보세요. 악기 사무 가서 꾹 눌러요. 구독 꾹 좋아요 꾹.